그 다음 단을 보세요. 수신즉 도립하고 몸을 수양하게 되면 몸을 닦으면 도가 확립이 되는 거야. 서게 되고 존현즉 불혹하고 현인들을 현명한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불혹하고 혹자는 이치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는 이치일까 저게 맞는 이치일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현인들은 그 이치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현인이니까 그 이치를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 친친즉 제부 곤제의 불온하고 친한 일을 친하게 대하게 되면 제부. 제부는 누굴까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낳았자 아부야. 그리고 큰아버지를 백부, 둘째 큰아버지를 중부, 그 다음에 셋째는 나아, 우리 아버지, 넷째는 그 삼촌 숙자, 아집이 숙자서 숙부, 막내는 계부, 그 아버지 형제들을 제부라고 하는 거야. 제부. 곤제는 뭐예요? 형제들이 곤제지. 곤제들이 불온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형제들 완전히 몰라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뭘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대하듯이 깍듯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에이, 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소리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집안에서 불협화음이 없어지지. 그치? 경 대신즉 불현하고 이 대신 지금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분들이죠. 대신을 공경하면 대신의 그 의사라든지 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깍듯이 챙겨서 공경하게 되면 불현하고 이 현자는 이 불현이라는 것은 일을 추진할 때 일이 한 군데 이제 신임을 해서 그 일이 쭉 나가게 되는 거야. 현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잘못됐나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자꾸 헤매는 것이 현이지. 대신을 공경하게 되면 그 대신이 추진하는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고. 최 군신즉 사지 보례의 중하고 그 여러 신하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되면 사지 보례. 선비들이 보례 예로 보답하는 것이 중하게 되고 여기 군신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나간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깍듯이 챙기다 보면 그 선비들이 국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 자, 서민들 백성이 권하고 서민들을 자식처럼 대하다 보면 백성들이 권해. 백성들이 서로가 좋은 일 하자고. 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써주고 한단 말이지. 내 백공들 재용이 족하고 백공들을 오게 하게 되면 여러 각 분야의 기술진들을 다 오게끔 해주면 재용이 족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재물이나 용도, 쓰임이 풍족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려주는 일이지요. 유원인즉 사방이 귀지하고 이거는 이제 관광 정책이에요. 응? 먼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것은 편안하게 대해주게 되면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잖아요. 사방이 귀지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회 제후즉 천하 외진이라. 그 제후들을 이게 마음속에 품어준다는 얘기니까 다른 나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천하외진이라 온 세상에 그 나라를 함부로 깐불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란 이락 전쟁할 때도 가서 뭐 참여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야. 그리고 또 아주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침공할 때그 약한 나라를 도와서 망하지 않게 챙겨주는 것. 그런 힘,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무서워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지. 그러려면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내 몸이 수양이 되고 우리 집안 단속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고 국가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줘서 국가의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잖아. 그러다 보면은 그거보다 강한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 나라를 찾아보라고. 훈명코 출발은 그 통치자의 수신부터 출발해서 집안 단속하고 나라 모든 행정을 단속하고 온 국민을 다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 그것이 바로 이 구경의 일이지. 효과지. 대단하지요? 차는 언 구경지 효하라. 이것은 구경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도립은 위 도성어기 가위 민표니 도가 섰다라는 말은 도가 자기에게 완성이 되어서 가위 민표 백성들의 표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도를 닦아야겠다. 내 수양을 해야겠다. 그러니 소위 황건기유극이 시하라. 황건기유극 이 말은 서경에 홍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한 자리가 홍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황제가 해야 될 자리를 설명한 것이 황건기유극 그 말이에요. 황제가 그 극을 세움이 있다. 거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다 쳐다보고 본받고 따라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썼던 황건기유극이라고 쓴 그것이 이해가 되겠다. 불혹은 위 불의열이요. 불혹이라는 것은 이치에 의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현인들이 그 임금의 스승이 되는데 예전엔 그런 분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치를 가르쳐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치에 의혹을 품지 않는 거다. 불현은 위 불미여 사라. 불현이라는 것은 현자가 의혹할 현자인데요. 불미여사. 일에 있어서 미자는 이게 흠이할 미, 혼미할 미. 일을 추진할 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혼미한 거죠. 일을 추진할 때 어긋남이 없이, 차질 없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현입니다. 경 대신 즉 신임 전이 소신이 부득이 간직으로 이 대신을 공경하게 되면, 이 공경경자는 대신의 의사를 깍듯이 받아들이고 대신을 깍듯이 대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는 100% 신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전이 내가 믿고 맡기는 것에 오로지 해. 절대로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신뢰가 대단해. 그래서 소신이 부득이 간직.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이간질 시키려고 별짓 다 해도 이간질이 통하지가 않아. 그래야 그 대신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야 대신이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신임전. 믿고 맡기는 것이 오롯이 돼서 소신이 부득이 간직. 간자 밑에 거성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럴 때는 사이 간자가 아니라 이간질할 간자예요. 소신들이, 낮은 직급의 그 신하들이 부득이 간지. 그 사이에 이간질을 할수 없어. 어? 그 임금과 통치자와 그 대신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면 그때부터 사이가 벌어지면 어때요? 세력이 양분되는 거고 갈라쓰는 거. 결국에는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뒤집어진 데가 역사의 수수백국이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볼 때는 총리를 들어서 쓸 때는
온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받잖아. 동의를 받아서 됐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100% 신뢰를 해야 돼. 이래 힘을 실어줘야 그분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을 해나가는 거지. 거기에 이간질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이간질을 통치자가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대신과의 관계는 끝인 거야. 고로 임사의 불현나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신이 큰 일에 임했을 때도 불현, 현혹되지 않아. 내 백공 즉 통공 역사하야 백공을, 백자는 이게 온갖 그런 뜻이에요. 온갖 기술진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 세계적인 기술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통공 역사하야 그분들의 공적을 서로 통해서 통용해서 역사 일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산업이 우리나라 들어온다든지 뭐 어느 나라 뭐에 들어온다든지 서로 이렇게 통공 역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분들의 공적을 서로 공통적으로 통해서 역사, 일을 서로 바꾸는 거야. 우리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기술을 전해고, 그 나라 뭘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또 전해주고, 역사가 되지. 역사하여 농말상작으로. 농말, 농자는 이게 근본이지요. 어?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해서 옛날에 농자, 농은 근본이고, 말은, 말은 이게 지금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말, 상자라는 말, 그분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 서로 이게, 이 자자는 서로 자뢰한다, 의뢰해서. 서로 이제, 서로 힘들을 서로 주고받지요. 그로 재용이 중이에요. 재는 돈이고, 용은 이제 쓸 때 필요한 물건들이지. 그것들이 풍족하게 되고. 유원인즉 천하지리어 계열이 원추로 기독으로 사방이 귀요. 원인, 먼 지방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것은 천하지리어 세상에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그 나라의 길을 길에서 나다니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 사방이 귀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 요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요. 우리도 중국 여행을 이번에 뭐 240만이 갔다나 그러는데, 중국 여행은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정책에 유원인 정책을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그 국제 통용어인 영어 마을이 영어로 아예 그냥 영어 거리가 여기저기 생겨 있음.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그 나라 말 쓰기 그냥 둬.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말도,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전부 밑에 자막으로 중국 방송 하면서도 자막으로 쫙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 이 각 지방마다 워낙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지방마다 방언들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밑에 표준말을 이렇게 자막으로 늘 보여주니까 통일을 하면서 각자 말을 쓰게 시켜.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 가서 쓰면 통하는 데가 있어. 일본 사람들 일본말 쓰면 통하는 데가 있어. 그렇게 각자 다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원인 정책을 쓰는 거야. 회, 재후즉, 덕지, 소시제, 박이, 위지, 소재제, 광의고로, 천하미지라. 회, 재후. 다른 나라의 아픈 점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주게 되면 덕지, 소시제, 박. 덕을 베푸는 것이 넓고, 위지 소재제, 위험으로 제어하는 바가 넓어. 그렇죠? 약한 나라라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어하는 바가 아주 크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지라. 세상을 다 두려워하더라 해야지. 요게 바로 구경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읽어볼까요? 수신즉 돌입하고 존현즉 불혹하고 친친즉 재부군제 불언하고
경태신즉 불현하고 재훈신즉 사지불의중하고 자서민즉 백성이 권하고 내백공즉 재용이 족하고 유원인즉 사방이 귀지하고 외제후즉 천하외진이라. 자는 언구경지효야라 도립은 위토성어기 가비민표님 소위 황건기유극이시야라. 불혹은 위불의열이요 불현은 위불미여사라. 경태신즉 신임전이 소신이 부득이 간지고로 임사이 불현야오 내백공즉 동공역사야 농말상자구로 재용이 조기요. 요원인즉 천하지려의 계열이 원추러 기도구로 사방이 귀요. 회제후즉 덕지소시제박이 이지소제제 광의구로 알천하외지랑